오른쪽, 왼쪽. 아, 띠대! 자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인데? 난 자석인간 다니! 자석, 철! 모두 끌어당겨줄 테다! 이야! 허! 넌 누구야? 응! 다니! 너가 날 끌어당겼어? 설마 자석 몬스터? 우와! 자석 몬스터! 진짜 반가워! 나 정말 너 만나고 싶었거든! 그렇게 강력한 자석의 힘을 사용한 게 다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런데 나는 왜 만나고 싶었어? 너한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 대체 자석 몬스터, 너는 어떻게 손도 안 대고 밀어내고 강력한 힘으로 당기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해. 그건 나만의 비밀인데. 그러지 말고 살짝만 알려주면 안 돼? 좋아. 그럼 내 비밀을 알려주지. 나에겐 N극과 S극이 있어. N극은 S극을, S극은 N극을 좋아해. 그래서 N극을 S극에 닿으면 차! 이렇게 달라붙고 다시 S극에 N극이 닿으면 차! 붙을 수 있는 거지. 반대로 N극은 N극을, S극은 S극을 밀어내. 잘 봐, 띠들. N극은 N극을, 이야! N극과 N극이 만나면 강력한 힘으로 밀어냈지. 오, N극이 붙지를 않아.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야? 오, 정말. 같은 극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정말 강한데? 어때? 비밀이 좀 풀렸어, 다니?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건 N극이나 S극이나 똑같이 잘 붙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말이지, 우린 알루미늄이나 철 성분을 좋아하거든. 내 머리 보이지? 이것도 바로 철로 만든 거야. 아, 이 클립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리 꽁꽁 숨어도 우린 어디에서든 철을 다 찾을 수 있어. 정말? 그럼 물속에서도? 물론이지. 우린 못 찾는 철이 없다고. 형사들도 못 찾는 철! 바로 이 자석 몬스터가 찾아드립니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자석 몬스터가 출동한다. 이게 다 뭐야? 다니, 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철과 철이 아닌 물건들이 함께 들어있어. 내가 다니에게 강력한 자석의 힘을 빌려줄게. 다니가 들어가서 한번 철을 찾아봐봐. 내가, 내가? 좋아! 자, 그럼 자석의 힘 받아라! 야! 우와, 아띠들, 다니에게 자석의 힘이 충만해졌어. 이제 다니가 물속에 숨어있는 철을 몽땅 찾아볼게. 입수! 쭉! 이얍! 오! 뭔가가 붙었어! 이얍! 오! 클립이랑 이렇게 5핀 클립 클립. 이건 뭐지? 자석인 것 같은데? 알파벳 D잖아? 다니, 숨겨져 있는 다른 알파벳도 찾아봐. 자,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 오, 힘 엄청 세! 엄청나게 큰 자석이 걸렸는데?
막대자석에 클릭들이 가득 붙어있어. 어? 이건 돌멩이 같은데? 다니, 돌멩이의 뒷면을 자세히 봐봐. 자석이 숨어있다고. 아, 여기 있는 이 자석 때문에 착! 하고 달라붙은 거구나. 그럼 다니가 몽땅 찾아주지. 영차! 다니 강력 자석! 자석의 힘! 야! 나를 따르라! 야! 우와! 자석의 힘 진짜 강한데?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아! 마그네틱 파워! 어? 근데 이건 왜 안 달라붙지? 자석 몬스터, 뭔가가 이상해. 그건 철의 성질이 없기 때문이야. 아, 이 이쑤시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자석엔 반응하지 않는구나. 맞아, 맞아. 그렇지. 야! 우와! 거울이랑 클립이랑 알파벳이 또 나왔어. 다니, 다니를 위한 알파벳이야. 한번 그동안 모은 알파벳을 조합해봐. N. 좋아, 잠시만 기다려봐. 오, 다니, 정말 많이 모았는데 잘했어. 여기 있는 알파벳을 한번 맞춰봐. 어? 이 알파벳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 D. 그리고 A, N, I. 짠! 다니 이름 맞지? 응, 맞았어. 우와, 진짜 신난다. 고마워, 자석 몬스터. 흠, 다니,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거 알아? 자석 중에서는 말굽 자석도 있고 자석으로 된 테이프도 있어. 심지어 슬라임 자석도 있다고. 뭐? 슬라임 자석? 혹시 그 끈적끈적한 내가 아는 슬라임? 맞아. 내가 슬라임 자석 보여줄까? 좋아, 좋아. 슬라임 자석 나와라. 얍! 어? 이게 뭐야? 검정색 슬라임이 있어. 우와! 엄청 커! 검정색 슬라임은 처음 보는데? 물컹물컹. 다니랑 아띠가 아는 그 슬라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띠들, 다니를 따라해봐. 눈을 깜빡, 깜빡, 깜빡. 이어서 볼까? 자성 슬라임을 만들기 위해선 자성 파우더가 필요해. 다니, 어서 한번 만들어봐. 응, 알겠어. 먼저 마스크를 쓰고, 파우더 가루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줘야 해. 가루를 하나. 우와, 엄청 고운 입자의 검정색 가루야. 여기에 슬라임 용액과 궁사를 함께 넣어줄게. 먼저 슬라임 용액을 넣어주고, 그리고 붕사를 조금씩 부어서 이제 저어주기만 하면 돼.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 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 쭉. 와! 완성됐다. 다니, 그 안에는 내가 자석의 성질을 넣어놨다고. 그럼 자석도 착 하고 달라붙는 거야? 이 자석을 한번 올려놔봐. 아띠들, 이 자석은 정말 정말 강력한 자석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띠들은 엄마 아빠와 꼭 함께해야 해.
다니가 이 강력한 자석을 한번 자성 슬라임에 가까이 가져가 볼게. 쭉. 오, 엄청 힘이 세. 우와, 닿지도 않았는데 슬라임이 따라 올라오는데? 우와, 진짜 강력해. 어때 다니? 자석의 힘 정말 대단하지? 이거 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달라붙었다! 어때? 자석의 힘 정말 대단하지? 응,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 슬라임 속에 자성의 성질이 있어서 이 자석을 따라서 움직이다니. 다니, 이번엔 자성 슬라임 한가운데 강력한 자석을 올려봐. 이 강력한 자석을 이 위에 올려보라고? 아! 우와, 왜 이렇게 세? 아! 아, 띠디, 자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슬라임이 몬스터처럼 자석을 숨겨버렸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야, 다니가 구해줄게. 이야! 엄청나게 강력한 힘인데? 와! 이거 봐! 이번엔 자성 슬라임을 양갈래로 나눠서 한번 놓아볼게. 쭉. 오! 슬라임이 자석에 달라붙고 있어! 쭉.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마치 벽을 넘는 것처럼 자석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어. 만지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슬라임이라니 너무 신기한데? 그게 다 자석이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이라고. 곧 자석을 집어삼키겠는걸? 여기 봐봐! 다니, 강력한 자석의 힘 잘 봤지? 응, 정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이제 난 돌아갈 시간이야. 나도 자성 슬라임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 아, 띠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자, 간다. 얍! 오, 정말 사라졌네. 밀고 당기고 개구장이 같은 자석. 우리 아띠들도 오늘 한번 자석 놀이를 즐겨봐. 아띠들, 오늘 다니어 체험 몇 번 볼 거야? 스스로 약속해봐.